신천지를 아십니까? 과천시청의 개고장까지 2007년 PD수첩은 신흥종교 신천지를 취재했습니다. 당시 교주 이만희 씨를 직접 만나 신도들이 믿는 그의 영생에 대해 물었습니다. 신천지 측의 자랑처럼 교인들의 숫자는 놀라울 정도였다. 주님께서 영생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나라요? 아니 하나님이 오래 살아가면 살기고 죽으면 죽을 것이지. 근데 신도들은 이제 총회장님께서 영생한다라고 강하게 믿고 있어서. 그러면 그 막걸리 봐줘야죠. 고마우니까. 방송 후 신도들의 동요는 없었을까? MBC PD가 와가지고 근데 남자 PD가 뭐 영생한다 하면은 이렇게 트집 잡을 것이고 영생 안 한다 그러면 네가 영생한다 그랬잖아 하고 트집 잡을 것이고 우리랑 다 그런 것도 하나님이 벌써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총회장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살라 그러면 살고 죽으라 그러면 죽는 거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얼마나 지혜롭게 넘어가셨느냐. 이후 신천지는 더 철저히 자신들의 정체를 숨긴 채 사회 곳곳에 전도의 손길을 뻗쳤습니다. 당시 4만 명이던 신도 수는 10여 년 만에 20만 명을 훌쩍 넘겼고 어느새 거대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구촌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영원한 평화를 이루어 후대의 영원한 유산이 전 세계 10만 3천 지난해에는 10만여 명의 입교를 과시하며 신도들에게 구원이 임박했음을 알렸다고 합니다. 하늘난 납득의 목자이시며 대림하신 예수님인 거죠. 그 밑에서 신천지 12지파 14만 4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셀 수 없는 흰무리들이 몰려온다 이거지. 그냥 울컥하잖아요. 셀 수 없는 흰무리들 몰려왔네. 반력 신호기고 반력 체질. 2007년 PD수첩에서는 신흥종교 신천지교회의 문제를 취재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가출, 이혼 등으로 인한 가정 파탄의 문제를 주로 다뤘습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난 지금 신천지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4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 감염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고는 하지만 예배 한두 번으로 수천 명의 확진자가 나온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신천지 대구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는 도시 전체가 적막에 쌓여 있습니다. 3월 10일 0시 기준 이 지역의 확진자 수는 5,663명. 그 가운데 대구 신천지 신도 확진자 수만 4,173명에 달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최근 대구 신천지 교회를 탈퇴한 신도와 어렵게 만났습니다. 그는 감염의 원인이 몇 년 사이 급증한 신도 수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신천지에서 가장 자랑하는 게 출석률. 아무리 출석률이 낮아도 99%가 다 되거든요. 이상 99.몇. 대구교회 만 명이라고 딱 잡으면은 99%가 거의 9천 명 이상이. 지문 인식으로 하는 출석 인증과 독특한 예배 방식이 문제였을 거라 주장하는 종민 씨. 사람들이 따닥따닥 붙어서 좁게 예배를 드리고요. 실제로 이렇게 앉으면 바로 옆에 한 20cm 정도 안팎으로 옆에 다른 사람이 앉고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때도 비말이나 침 분비물이 튈 수도 있고. 아멘을 자주 하나요? 예배 한 번에 한 70회 정도. 거의 1분에 한 번씩 하나 보면 엄청 크게 해요. 자기 일을 시키는 만큼. 주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모시고 함께 살아야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식당도 지그재그로 앉아서 먹고. 신천지의 이런 예배 방식은 신도들의 대규모 집단 감염과 관계가 있을까? 새로운 숙주를 찾아서 주변에 전파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고 밀폐된 공간이고
거기서 장시간 뭐 여러 뭐 대화를 하고 말을 하고 손을 잡고 접촉을 하고 이런 것들은 퍼져나가기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신천지의 주일 예배는 보통 2시간 반에서 3시간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신천지들 예배하면서 이렇게 박수치고 이렇게 박수치거든. 똑같이 이것도 똑같아요. 이거 얘가 이쪽으로 하는데 나 이쪽으로 하면 큰일 나거든. 영상에 위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드론으로 찍을 때도 많기 때문에 같이 막 그럼 이러다가 오, 또 이렇게 이걸 다 맞춰야 되거든. 하나 틀리잖아요. 그럼 난리 나요. 몇 번째 집착해. 취약지대는 또 있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10층 구조의 건물에 엘리베이터는 단 두 대. 주일엔 늘 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좁은 엘리베이터 두 대 안에 정말 삐 소리가 날 정도로 사람들이 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정말 밀폐된 공간 안에서 그 숨 쉬는 소리까지 다 들리는 정말 옆에 이렇게 완전 쪼그리고 다 그 열 몇 명이 완전 그 삐 소리가 날 정도로 타는데 감염이 안 될까요? 확진자가 나온 후 교회는 폐쇄됐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만 문제였을까요? 사실 신천지 교회에서는 거의 매일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10명 단위의 구역 모임부터 부서, 팀 모임까지. 교인들은 왜 그렇게 자주 모였을까요? 100% 전도죠. 이만희 총회장이 항상 하는 말이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전도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대학생이었던 신도가 쓴 하루 일과입니다. 그는 오전부터 늦은 밤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전도하는 데 쏟았다고 합니다. 오전 학교에서 모임을 하고 찾고 밥 먹고 또 활동하고 노망 활동하고요. 그다음에 전도 전략 짜고. 식사는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정도의 스케줄이면?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그때 올 때도 좀 많았고요. 장이라는 직제가 있었어요. 과거 신천지 신도 교육을 책임졌던 신현욱 소장. 그에게 신천지에서 전도란 어떤 의미인지 물었습니다. 신천지는 최고의 가치는 전도예요. 열심히 시켜도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14만 4천에 들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한 지파에 더 1만 2천서 14만 4천이라고 계시록 14장에 말한 거다. 알겠습니까? 맞죠? 저 천사는 내게 안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씨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가 됐다고 주장합니다. 대언의 천사 보혜사 성령이다. 신천지에 들어와 대언자 이만희 씨의 말대로 살면 영생 불사하는 14만 4천 명에 들 수 있다는 것. 수많은 천이 영원히 산다 그래요. 영원히. 그게 다 채워지면.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를 기를 수하여 하는 거예요. 수많은 천이 빨리 채워져야 내가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안 죽고. 하나님 통치. 2007년에도 신도들은 14만 4천 명을 채우기 위해 전도를 했는데요. 그때가 완성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걸까요? 14만 4천 명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때가 올 거다. 신천지의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그때가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신천지로 몰려들어서 온갖 금은 보화를 다 내놓으면서 우리를 좀 받아달라고 우리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스페인 다스려야지, 나는 프랑스 다스려야지, 나는 부산 다스려야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여성 신도 같은 경우에는 막 뭐 박서준을 내 나라의 흰무리로 영입할 것이다. 뭐 박보검을 내 나라의 백성으로 영입할 것이다. 제사장님께서 이런 누추한 곳에 계시면 안 됩니다. 궁궐 같은 집도 알아서 제공해 줄 것이고 벤츠 S클래스라든가 아니면 리무진 같은 거를 거기서 알아서 다 지원을 해줄 것이고. 그런데 올 1월 신천지 발표에 의하면 신도 수가 이미 14만 4천 명을 넘었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 저희들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14만 4천만 채우면 이랬어요. 2014년에 채워졌어요. 2014년? 14만 4천. 그럼 이제 기다리던 때가 다 됐다. 때가 다 됐다. 그래서 아주 기대감이 부풀었는데 14만 4천 차고 났더니 14만 4천의 기준을 슬쩍 바꿔버렸어요. 이제 머리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14만 4천. 14만 4천은 산술적인 숫자가 아니다.
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얘기한다면 진성당원 회비도 잘 내고 충성을 바쳐서 활동도 열심히 하고 특히 종교 집단이니까 다른 사람들을 밖에 나가서 데리고 우리 종교 집단으로 끌고 오는 실적도 좋고. 신천기 36년 전무후무한 전도의 하나님이 인정하는 14만 4천 명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것. 이렇게 되자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신도들은 더욱 전도에 매달렸고 그 덕에 해마다 신도 수가 수만 명씩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전도를 하길래 이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들어오게 되는 걸까요? 한 신도를 만나 신천지의 전도 방법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신분을 위장한 채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지수 조사에 나온 일에서 그때 서울대학원 선생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선생님들 너무 세려고 인터뷰 좀 해줄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만나서 얘기하는 와중에 그 사람이 고민을 들어보고. 근데 이런 고민 해결 너무 어렵지 않겠냐? 우리가 다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사장님을 소개시켜주겠다. 이런 이날이 오면은. 종민 씨는 문화센터에 갔다가 신천지까지 가게 됐다고 합니다. 가끔씩 막 기타를 제가 배우러 왔었거든요. 기타 강사가 신천지 사람이었던 거예요. 대구 시내에 있는 독서 토론 모임체에 가입을 해보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토론을 좋아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제가 3년 동안 토론 동아리 했기 때문에 토론을 좋아한다고 이미 얘기를 제가 해놨었어요. 일단 전도 대상자를 찾으면 그에 관한 신상 정보를 상세히 알아낸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그 내용을 토대로 같은 구역 교인들과 함께 맞춤형 전도 전략을 짠다고 합니다. 종민 씨가 가게 된 독서 모임 역시 신천지 교인들이 만든 위장 독서 모임이었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만난 누나는 재수를 고민하는 그에게 학습 코치 겸 상담사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 처음 만나는 그 자리에서 저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때 되게 놀라셨겠죠? 네, 놀랍기도 하고 좀 되게 충격이 받았었어요. 신천지에서는 그걸 또 환자 만들기라고 하거든요. 정신적으로 충격을 줘서 내가 환자에게 그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를 시켜줘요. 이른바 환자 만들기에는 종교인이나 점술가, 상담사들이 주로 동원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들도 다 신천지 교인입니다. 전도 전문가로 활동한 한 신천지 간부 역시 전도에 가짜 종교인을 투입한 경험을 얘기합니다. 스님 보기 보면 얼추 뭐 맞고 그런 얘기를 던졌을 때 먹힐 만한 인물들 뭐 인상이 엄청 강하다거나 누가 봐도 오 보살 같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섭외를 해서 즉시 막 갖다 뭐 신천지 교인들은 뭐 수녀복 그 스님 옷 뭐 이거 컨셉에 따른 코스튬을 다 있어요. 있어. 다 갖고 있어요. 진짜요? 목탁도 들고 나가요. 아, 내가 지리산에서 지금 기도하고 금방 내려왔대. 그래가지고 지금 절을 알아보러 다니는데 갑자기 보살님이 내 눈에 팍 들어오네. 그래서 있잖아요. 막 복수를 치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왜냐 이미 이 인도자를 통해서 이 사람의 신상을 벌써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혹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죠.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팀과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이제 수단을 다 가리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수녀복을 입는다든지 수녀복을 입고 옆에 와서 이제 수녀님과 스님과 이렇게 참하시는 장면에서 이렇게 요즘은 종교 대통합해서 이런 행동을 해요. 성경 공부에 대해서 거리가 거리낌 없게 하기 위해서 제 수녀복도 저희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승복하고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관심사, 그 사람이 흥미를 느낄 만한 부분을 공략해서 전략을 사용해서 들어가서 수십 명이 작정하고 속이려 들면 못 속일 사람이 없거든요. 이들이 연기까지 해가며 사람들을 유혹해 데려간 곳은 성경 공부 모임입니다. 이른바 복음방이란 곳인데 복음방 역시 신천지라는 사실을 숨긴 채 평범한 성경 공부 모임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센터의 중등 코스까지 6개월 이상 사람들은 신천지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교육을 받습니다. 자기가 신천지들하고 계속 짝꿍이 돼서 계속 공부를 했잖아요. 월화목금.
그런데 이 사람이 신천지인 걸 몰라. 증상이 나타나도 내가 신천지를 만났다는 걸 알아야 조금만 이상하면 빨리 가서 검사도 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은 신천지인지랑 몰라. 보건방 수강생 길에서 막 만나가지고 취득한 개인정보를 지금 대구만이라도 빨리 풀어야 된다. 그럼 대구는 지금 너무 확산되고 있거든요. 이단 상담소에는 이번 사태가 터지고 나서 신천지 교육생이었던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의 상담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천지 명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신천지 명단이 확실성이 있냐라고 다시 물어봤더니 신천지 거기 내부에 있는 파일들을 가져온 것이라서 이거 맞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부터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전혀 모르셨어요? 네, 전혀 몰랐어요. 김 씨는 도무지 믿겨지지 않아 자신을 전도한 사람에게 확인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궁금한 게 저희는 신천지는 아니죠? 너 생각해봐. 그냥 그렇게 가고 싶은 거야? 결론만 진짜. 딱 그거 놓고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아니에요? 너 뭐 아니면 기면? 일단은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싶은 거 같은데 그럼 뭐라고 해줘요 그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해보지 말자. 이분은 끝내 자신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은 신분을 속이고 하는 위장 전도를 선의의 거짓말쯤으로 본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14만 4천 명이라는 구원자 명단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위장 전도 때문에 감염병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교인과의 접촉 사실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현재 대구 지역에 일반인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배경에는 신천지의 이런 위장 전도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밀스러운 전도 방식과 조건부 종말론을 통해 지금의 신천지를 만든 이만희 총회장,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신약의 약속의 목자 총회장님 입장하십니다. 1984년 경기도 과천에서 처음 문을 연 이래 올해로 36년째 신천지를 이끌어온 이만희 씨. 신도들에게 그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 이만희 총회장 안에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라고 그분 옷자락 한 분이라도 지나갈 때 잡아보면 내 병이 다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만희 총회장이 입장하면 막 정신을 놓고 막 함성을 지르고 막 울면서 막 박수를 치고 이게 그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보는 듯한. 할아버지께서 제목을 꾸시고 다시 빛이 자기 며느리에게 비추었다 하여 이름을 미리 지어줬는데 일만 만자 빛날 희자로 해서 완전한 어두움이 없는 그러한 이름으로 진다야 지었답니다. 신천지 행사에 그의 이름 희자와 그가 태어난 생년월일이 카드 섹션으로 기념될 만큼 신천지 내에서 이만희 씨의 위상은 대단합니다. 신천지를 만든 이만희 씨의 일대기가 드라마로 제작돼 신도들에게 배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만희 씨가 고향 청도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일화와 신천지를 만든 과정이 전부 사실처럼 소개되고 있습니다. 달기가 참으로 꿀 같도다. 그 과정에서 드라마틱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해요. 이 말씀을 이제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구타도 당하고 뭐 우물가에 던져져서 막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지켜낸 말씀이다. 신의 계시를 받았을 때 신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피해 혈서를 쓴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조건부 종말론을 만든 이만희 씨. 전도관 신앙촌에 가서 박태선이라고 하는 교주가 있었는데 그 박태선 교주한테서
일단 한 8년 정도 배웠고 그다음에 나와서는 장막성전이라고 80년 쯤에 사이비 종교 소탁령에 의해서 사라진 장막성전에서 네. 머무르고 있었고 그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통일교에서 나온 신자들과 어울리기 시작해서 거기서 한 2, 3년 정도 통일교에 대한 것을 또 배웁니다. 이 사람은 500년 역사를 이어온 우리나라 왕가 자손의 한 사람입니다. 1931년 저 시골 농가의 가난한 집에 태어난 한 아들이죠. 우리는 그분이 무식할수록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봐라, 글자도 잘 모르시고 저렇게 무지한 저분한테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신도들이 그를 하나님이 정한 목자로 합리화하는 사이 그는 계속해서 기행에 가까운 행적들을 이어갑니다. 최후의 만찬을 재현한 것도 그중 하나. 그러면 네가 재림 예수냐라고 하면 또 부인을 합니다. 부인을 하는데 정작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을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예수처럼 백마도 탔습니다. 신천지에는 그를 찬양하는 찬송가까지 있습니다. 이만희 씨의 의식 상태는 1950년대 중반과 1960년대 중반 그 사이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사람들한테 드레스 코드를 규정합니다. 위에는 흰 옷, 밑에 하의는 검은색, 넥타이를 항상 왕 족을 상징하는 황금색 노란 넥타이를 즐겨 맨다든가. 부장님! 사랑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서임에도 불구하고 신도들이 그를 믿고 따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완전 격리 아니면 반격리 상태로 들어갑니다. 자기들끼리만 모여있게 되는 시간이 무지하게 많아요. 신도들의 의식과 인지 수준을 높이지 않으려고 장치들을 마련합니다. 신천지 용어로는 침 맞는다 그러죠. 인터넷 침 맞으면 안 돼. 기독교 언론 침. 피수첩도 중요한 침 중에 하나죠. 뭐 MBC 절대 보지 마. 피수첩 같은 거 보면 안 돼. 평화의 울림으로. 뿐만 아니라 신도들에겐 끊임없이 과제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대형 행사를 준비하는 것도 신도들입니다. 진짜 힘들어요. 저 나중에 수행 맞으면서 했어요. 그때 콩팥이 다 망가져가지고 항생제를 달고 살았는데 왜냐하면 이제 할 수만 있다면 기저귀도 차서 자리를 지키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밥을 안 먹는 게 가장 최선이죠. 물도 최대한 안 마시고. 제일 힘들었던 것은 카드 섹션. 평화의 모습을 이뤄내는 이만희의 그런 장면을 연습하는 거였는데 네, 눈동자에 있었었나 봐요, 누군가가. 선생님 눈이 빨갛게 될 거냐고. 뭐를 총괄하시는 분이 막 되게 화냈어요. 지금 선생님 눈이 빨갛게 되는 거지 가십니까? 이날 9월 18일 이런 대규모 행사는 신도들을 결속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세계로 통하는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이자 그때는 정말 눈물 났고 울기도 했고 감동받아서 신천지가 말하는 역사적 반전의 사건에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 같았어요. 진짜 세계가 알아주는구나. 계시록에 말하는 것들이 점점 더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등, 중등, 고등의 말씀을 2017년에는 갑자기 14만 4천 명을 성적으로 뽑겠다며 시험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혹여 14만 4천 명에서 탈락할세라 신도들은 매 순간 긴장 속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진짜 그거 12지파가 동시에 진짜 그걸 영상으로 다 띄우거든요. 아 시험 치는 모습? 예예 예, 그러니까 시험지 나눠주는 모습 앞에서 수! 효! 하면 나눠주고 우리는 탁! 하다가 아멘!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받고 그것도 절도 있게 양복 쫙! 남자 여자 무슨 경호가 지하고 다 빼고
전 세계를 돌며 전도에 힘쓰고 있다는 이만희 씨. 그는 설교 때마다 신도들에게 전도를 강조합니다. 노력을 하면 하늘도 도와줄 것 아닙니까? 예? 그러한데 얼마나 노력했기에 예? 이 사람들 그렇게 많은 수를 전도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노력 안 하는 너 그래 되겠습니까? 이만희가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그러한 일화 같은 것들 많이 풀어요. 바쁘게 일하기 위해서 신발을 10mm 이상 크게 신는다. 신발 신는 시간도 아까워 바뀌기 위해서.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라면 국물로 며칠을 드신다. 신도들에게 알려진 바와 달리 이만희 씨는 주로 이곳 가평에 있는 평화의 궁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근처에서 낚시로 소일을 하고 정원을 가꾸는 게 낙이라는 이만희 씨. 교회에 관한 일도 측근들이 직접 이곳에 와서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해외성도 학생 유년이 205명. 감염 사태 이후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던 이만희 씨가 갑자기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대뜸 국민들에게 절부터 하는 이만희 씨. 옛날에 왕궁이라는 그 왕은 병이 돌아서 무릎을 꿇고 그 대적의 왕에게 절을 하고 그 벽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구해와서 먹여서 다 고친 바가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 왕국의 신도들을 위해 무릎을 꿇었다는 그는 손인사를 남긴 채 자신의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선생님, 총회장님 또는 대언자. 이만희 씨를 부르는 이름은 다양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신천지 교인들에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절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천지 내 절대 권력자, 이만희 총회장은 2012년 무렵부터 해외로 눈을 돌립니다. 거기에는 신천지라는 말은 사라지고 생소한 단체가 등장합니다. 바로 HWPL입니다. 언뜻 들으면 암호처럼 들리는 이 단체, HWPL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구촌 평화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HWPL 대표 평화여사자 이만희입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한국. 평화의 사자 이된 가는 곳, 피는 꽃송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될 것이다. 위와 왓! 위와 왓! 회담 직후에는 16개월... 언제부턴가 이만희 씨는 자신을 신천지 총회장 대신 평화의 사자라 불렀습니다. 홍보 영상 속 그는 마치 한 나라를 대표하는 평화 사절단처럼 보입니다. 요 똑같이 보면은 이만희 총회장의 해외 활동을 담당한 건 신천지 국제부. 서민준 씨도 국제부에서 근무했습니다. 처음에 이만희 교수가 대놓고 신천지 총회장 이름으로 나갔었는데 만나는 사람들도 그 신천지가 어떤 단체인지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신천지가 사교 집단이고 잘못된 단체구나 이거를 깨닫고 안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가기는 해야겠고 그렇다고 신천지 이름을 달기에는 힘들고 그래서 처음 만든 단체가 하늘문화 세계평화강복 영어로 해서 HWPL인 거고요. HWPL은 하늘문화 세계평화 광복이라는 글자를 조합해 만든 단체입니다. 해외에서 이만희 총회장은 HWPL 대표로 소개됐습니다. 사람들이 신천지라는 말은 알지만 하세광, 하늘문화 세계평화광복 HWPL이나 그 여성단체, 청년단체 IWPG, IPYG 이 단체는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HWPL이라는 그냥 평화단체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진 거죠.
만국회의로 HWPL 홍보 영상 속 이만희 대표는 가는 나라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대규모 행사에도 초대됩니다. 약 8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HWPL과 아침부터 두 대표를 기다리고 있는 필리핀 경찰들의 호위 속에 국빈 대접을 받는다며 이만희 씨의 높은 위상을 소개합니다. 인생 최고의 경험이 됩니다. 필리핀 경찰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도로 위에서 홍해의 기적을 만들며 신속하게 길을 열었다. 신천지 신도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는 그 필리핀에 갔을 때 경찰 인원들이 호의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걸 보면서 와, 필리핀에서는 저렇게 국기급 대우를 해주는구나. 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필리핀 가면은 경찰 호의를 돈 주고 부탁하면 해주거든요. 이 증언은 사실일까? 실제 인터넷에는 필리핀 경찰 호위 서비스를 받아봤다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였습니다. 에스코트 해주시는 분들이 진짜 경찰이 맞아요? 네네. 해당 가격이 경찰 한 명 가격입니다. 또한 앞서 MOU를 맺고 이만희 대표는 세계 평화의 앞장선 결과 각국의 단체들로부터 다양한 상을 받았다고 홍보합니다. 목사들은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의 초석이 될 것을 약속했다. 한 월간지는 이만희 씨가 직접 종교 간 분쟁 해결에 공을 세웠다는 인터뷰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공로로 간디 세바 메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메달을 준 단체는 인도의 간디 글로벌 패밀리라는 민간 NGO 단체였습니다. 하지만 단체 부대표는 이만희 씨와 선을 그었습니다. We don't have any relation with the. It was his principle. Perhaps I have conceived like this that if somebody signs his that memorandum, so automatically the people those who sign at world level they become his followers. We have come to know. Earlier. 동방에서 온 기인을 위해 이만희 대표가 받은 상 가운데 일부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전 신천지 대외 업무 관계자의 폭로였습니다. 이 장면은 12차 동성서행 중 스페인에서 열린 ICD 포럼 장면입니다. 당시 받으셨던 감사장이고요. 이건 감사패입니다. 이 사진은 스페인의 상장, 상패 제작업체의 제작 전 최종 시안인데요. 당일 받으신 상장, 상패, 디자인하고 발주는 국제부에서 진행했습니다. 제가 직접 1차 컨펌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압니다. 그냥 그때부터 막 만들... 국제부에서 근무했던 민준 씨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냥 진짜 외부 사람, 신천지 신도가 아닌 외부 사람, 외부 단체라면은 이 사람한테 왠지 상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만희 교수가 지시를 해서 자체적으로 상을 만듭니다. 인사 입장에서는 그냥 받아서 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면은 그냥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인사가이로 상을 주는 척. 신천지 안에서는 다들 진짜로 믿고 있고 어차피 뭐 진짜로 줬으니까 뭐 솔직히 뭐 상이라는 거 다 요즘 돈으로 다 살 수 있지 않나요? HWPL은 2014년부터 매해 9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합니다. 바로 만국회의입니다. 약 10만 명이 모인 가운데 올림픽 개막식을 떠오르게 하는 이 대규모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이만희 대표의 등장입니다. 참석자의 대부분은 신천지 교인들입니다. 지구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퍼포먼스였습니다. 남북 기도 연합 하루만 교회께 맡겨주면 하루에 통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한 이후 한두 달 만에 우리 북한의 지도자가 남쪽에 와서 손을 잡고 평화 세계를 함께 이루자는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만국 회의에는 해외 인사들도 등장합니다. We are one.
요시포비치 전 외국의 전현직 대통령과 장 차관급 인사들도 참여하는데 이들이 방문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HWPL 회원 10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초청한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에서 한국에 왔다 갔다 하려면 비행기 값이 들지 않느냐, 우리가 지원해줄게. 왔다 갔다 하려면 차비 들지 않느냐, 우리가 다 차를 태워줄게. 네가 한국에 왔는데 네가 한국에 대해서 모르지 않느냐, 우리가 통역 가능한 너의 의전을 붙여주겠다. 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거죠. 한국에 왔을 때 필요한 모든 경비는 물론 다양한 편의를 약속한 것입니다. 일부 인사에게는 경비 이상의 사례가 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오픈을 합니다. 오픈을 반드시 해요. 그러면서 뭐 커넥션이 오가겠죠. 뭐 일단 운전비는 돈이 많고 인력이 많으니까. 커넥션이면 그 비용 이상의 것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뭐 당연하죠. 부산의 신천지 소속 야고보 지파에서 방대한 내부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HWPL이 국내외 각계각층 인사들을 물색하고 접촉한 흔적입니다. 전 대통령부터 정치, 경제, 종교인에 이르기까지 해당 지파 한 곳이 정리한 사람들만 약 14,000여 명. 인물마다 정해진 담당자는 인사의 지위와 지지도는 물론 어떤 내용을 연락했는지도 날짜별로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PD수첩과 연락이 닿은 한 담당자는 신천지 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신천지에서는 사명 안 해요. 그리고 종교단체와 평화단체는 완전 별개예요. 하지만 총회장님은 또 같은 분이시잖아요. 총회장님은 같은 분인데 예. 신천지는 총회장님이 종교단체고요. 예. HWPL은 평화단체예요. 그렇다면 신천지와 HWPL은 정말 별개의 단체일까? 2019년 이만희 총회장은 HWPL은 신천지 완성을 위한 곳이며 신천지 안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HWPL 측은 국회의원들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행사 참여를 요청한 문서 그 어디에도 신천지라는 말은 없습니다. 전체 다 보내요. 의원실 등록. 의원실마다 다. 네? 다 보내요. 근데 저희는 뭔지는 아니까 항상 오면 뭐 버리거나 뭐 이렇게 무시하죠. 사실. 내용을 알고 있는데 오시니까 그래도 의원님이 그런데 가시면 불안하던데요. 네, 그래서. 가드는 제일 바로 버렸거든요. 만약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그러면 그럴 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동원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신천지는 이만희 총회장의 한마디나 특별 지시사항이 한번 내려오면 2, 3천명 모이는 기본이에요. 신천지에 힘을 써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관리합니다. HWPL 측이 접촉하려 했던 인사는 국회의원뿐이 아니었습니다. 패널을 하나 들고 갔었는데요. 판넬을 제일 위에다가 이낙연 총리님께 제법 큼지막한 글씨.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만남을 시도한 것입니다. 2019년 8월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명함 속에 HWPL이 있었고 화보집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매 쪽마다 이만희 총회장의 얼굴 사진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서 제가 아 이분들이 신천지에서 온 분들이구나. 3개월 뒤 HWPL은 이미 총리와 약속을 잡은 듯한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총리께서도 그런 약속을 잡은 게 없다. 결국 저한테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게. 다른 고위 공직자들도 그런 특정 종교의 그런 접근을 통해서 악용되거나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계심을 내가 좀 일러줘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공식 면담이 아닌 교민과의 만남 자리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전달한 서류에는 HWPL의 상징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손편지로 막 쓰게 해서 그거 다 전달하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실제적인 내용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사진 하나나 내용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교인들은 박수를 쳐줄 거니까요. 신천지는 기존 교회가 이단시하고 사이비라 그러지만 봐라 이런 정치인, 이런 문화인, 이런 종교인, 이런 언론인들이 우리를 다 봐라 인정해 주지 않냐. 그것을 근거로 또 내부 신도들의 결속도 다지죠. 우리가 인정받는 집단이라는 거죠. 신천지를.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단체로서 HWPL이 힘을 쏟고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 종식을 위해서 김일희 더불어 10조 38항이 필요하다. 이 사람은 유엔에다가 이걸 상징해서 투포에 붙이고자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오케이 사인해야 되겠죠?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 선언문. 바로 이만희 대표가 2016년에 발표한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 선언문을 유엔 결의안으로 상정해 국제법으로 제정하자는 청원 운동입니다. 전쟁 무기로 독일에 있는 법학 교수를 설득해 가지고 영어 독일어로 된 멋진 국제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를 위한 조약문을 만들고 그 조약문을 여기저기 들이밀면서 우리는 이렇게 국제적인 평화운동을 위해서 힘쓰는 기구입니다라고 하면서 축사를 해달라거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는 거죠. 평화의 답! PPCW! HWPL 측은 해당 선언문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처럼 이 선언문이 유엔 결의안으로 상정되고 나아가 국제법으로 제정될 수는 있는 걸까? 10조 38항은 이미 국제법 조항으로 있는 기존의 국제규범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20조 38항이 별도의 국제규범으로 따로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기 1조의 무력의 위협, 무력 사용 금지는 이미 유엔 헌장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또 여기 8조의 종교 자유도 이미 국제인권선언에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만희 대표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HWPL의 DPCW는 온 세계가 먹을 참 양식이며 지구촌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영원한 평화를 이루어 후대의 영원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거의 신천지 내부에서는 HWPL이 UN보다 좀 더 위상이 있다 이런 식으로 평화에 더 힘을 쓰고 있고 사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시라도 눈 못 팔게 정말 내부 결속을 위한 선전용이에요. 그게 솔직히 대한민국에 누가 HWPL 한 번이라도 들어봤겠어요 평생에. 근데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대단하다고 하면서 되게 바쁘게 그냥 눈과 귀를 다 가리려고 만드는 것 같긴 한데 너무 불쌍. 신천지가 한국을 넘어 해외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발판이 바로 HWPL이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마치 신천지와는 별개인 것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알고 보면 신천지 그냥 외곽 조직인 거죠. 신천지의 궁극적인 그 목표는 만국 소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신천지화 한다. PD수첩의 공식 인터뷰 요청에 대해 HWPL 측은 서면으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먼저 HWPL은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해 설립된 단체이며 국제법 제정 역시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해외 초청 인사에게 경비를 제공하는 경우는 있으나 그 외 사례비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만희 대표가 받은 메달과 감사패는 해당 단체가 스스로 결정했으며 상패 내용 등을 미리 문의해온 적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약의 약속의 목자 2020년 또다시 불거진 신천지 논란 그리고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의혹은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PD수첩이 신천지의 이해하기 힘든 전도활동을 처음 고발한 건 벌써 13년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신천지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신천지는 급성장을 이어왔고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종교의 자유는 보장됩니다.
신천지 신도라고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신천지 측과 신도들이 보여준 거짓말, 거기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천지 신도라는 것을 숨기고 위장 전도하는 것을 정상적인 종교활동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누구도 예단하기 힘듭니다. 신천지 교인들에게 당부드립니다. 방역당국의 모든 조치에 협조하고 따르기를 바랍니다.